야, 여기 있잖아. 썸베드 이런 거 뭐야? 이렇게. 썸베드. 썸베드 같은 그런 거 하나 깔아야 돼. 나도 깔아야겠다. 어, 그래, 딱 침대 누워가지고. 그러니까. 아, 이묻히겠는데. 아, 너무 덥다. 아니, 덥다니까. 풀 덥네. 아니, 덥다고. 덥다, 많이 덥다. 많이 더우면 어떻게 해야 돼? 많이 더우면 선풍기 틀어야 돼. 에어컨. 에어컨은 무슨 에어컨 안 돼? 에어컨 저기 다 달아놓고 왜 다 맨날 안 쓰는데? 전기세 많이 든다. 전기세 이러면 아끼네. TV 껐다. 와, 진짜 못됐다. 전기세 텔레비전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 텔레비전이랑 에어컨이랑 전기세 똑같이 쓰는데 에어컨 좀... 어딨노? 에어컨 열말 전기세 많이 드는. 여름 다 지났구만. 에어컨은 무슨 또 에어컨이고. 원래 에어컨 한 9월 한 중순까지는 틀어주는 거다. 온도 유지, 습기 유지 겸 해가지고. 실제로 에어컨 왜 샀는데? 에어컨 장식이다. 이렇게 더운 거 쳐다보면 뭐라노? 자빙고, 자빙고리가. 그래, 자린고기야. 자빙고리. 자빙고리. 자린고기. 자린고기가 대단하네. 진짜 나쁘다. 아껴 잘 사는 거. 거실 에어컨도 달아놓고 그거 다 떼프고 없애프고 갖다 버리프고. 아마존은 나무가 아파한다. 그러면 아마존에 나무가 아프면 안 되긴 하네. 알겠다. 내가 촬영할 거니까 나오지 말해. 어? 한 시간만. 응? TV는 틀어줄게. 그래, 고맙대. 그래, 아마존에 나무를 열심히 아프게 하고 계세요. 아, 글라. 살살 때리는 거가. 엄마가 맨날 에어컨 사놓고 에어컨 틀어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전기세가 아까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수영장을 잡았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거실에 수영장이 딱. 우리 엄마의 반응이 어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지금. 네, 여러분들 드디어 수영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저의 에어컨을 대체해줄 아주 시원한 수영장. 자, 얼음까지 한 사발이. 너무 좋아요. 완전 개꿀인 것 같습니다. 아, 왜 진작에 거실에 이런 거 하나 놔둬볼 생각을 안 했을까? 갑니다. 지금으로 넣을 걸 그랬대요. 아, 에어컨보다 이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딱 거실에 이런 수영장 하나 딱 설치하죠? 그달 에어컨료 그냥 영원. 이거만 있으면 에어컨 필요 없어요. 잘 때 그냥 여기 베개 놔두고 자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 여러분들, 수영장 아닙니다. 저희 집 거실입니다. 우리 엄마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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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나와봐봐. 빨리 잠시만. 야, 이게 뭔데? 미쳤다. 이게 뭐야 이게? 에어컨도 안 들어주길래. 뭐야, 무슨 목욕탕이야? 야, 이건 어떻게 치울 건데? 몰라. 방아지 물 흐르면 어떡하려고? 몰라, 그런데 비싼 거다. 진작이 생각을 못했을까? 너무 좋은 것 같다, 지금. 내가 진작이 생각을 못했는 줄 알아. 왜? 재벌이 뭐 딴 겁니까? 집에 수영장 있으면 재벌 아닙니까? 근데 심지어 가격 얼마 안 한다. 10만 원. 진짜? 수영장 10만 원. 연수준이 앉아 때는 라보라 그러면 파도가 칠 거야. 안 치거든. 이발 나 사실은 엄마한테 혼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엄마가 너무 좋아해서 다행이긴 하네요. 그리고 사실 있잖아, 내가 이게 있다 로망이었거든. 아, 진짜로? 아. 물론 여긴 아니었다. 데크였다. 마당에다가. 마당이었다. 아, 진짜 시원하고 좋습니다. 이게 한 12만 원이쯤 되는데 거실에 이렇게 수영장 하나 설치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집이 그렇게 엄청 넓은 집은 아니거든요. 요게 이제 미터가 3미터 곱하기 한 2미터 2평짜리인데 한 네 식구 놀기 딱 적절한 것 같아. 근데 엄마 혹시 작비 형 영상 봤나? 작비 형이 옷 산 거. 어. 네 옷 안 샀지? 어? 네 옷 안 샀지 여기에?